자, FX를 일단 먼저 간단히 하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뭐 본순 미분보다는 고백 미분이 편하니까 자, AX 하고 나서 2에 마이너스 X 넣고. 근데 이 함수는 전체적으로 미분하고 두번 미분하는 게이 문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 나머지 계산이 워낙 쉽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을 좀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미분을 하면 자, 고백 미분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앞에 거 미분하면 뭐 EX 되죠? 뒤에는 A, 뒤에 거 그냥 들고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게 이제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AX, 그 다음 지수함수 마이너스 X가 돼서 정리를 좀 해주자면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A 플러스 두 개만큼 X 마이너스 A의 자, 지수함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자, 한번더 미분을 합니다. 자, 이게 또 함수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EX 더하기 A 플러스 E 지수함수 그냥 그대로 두고 자, 뒤에 거 미분하면 뭐냐면 X제곱 빼기 이제 A 플러스 2만큼 X에 자, 플러스 A X에 플러스 A 지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저 정리를 좀 해주면 x제곱에 자 빼기 이제 a 플러스 4만큼의 x 그다음 계산을 주면 자 2a 더하기 2저 가로 닫고 자 이것이 이제 2개도 함수에 식을 채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함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먼저 양수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프 개형을 잠깐 살펴보면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점점 좀 무한대로 커지고 얘는 점점 뭐가 되냐면 점점 0이 되죠. 그래서 아 이게 무한대 곱하기 0인데 지수 함수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럼 이 함수 그래프는 결과적으로 양수 값을 가지면서 점점 0이 될 것이고 자 x가 무한대래 음의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양의 무한대 이것도 양의 무한대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극대극수를 한 번씩 갖는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미 이 함수가 0과 a를 근으로 갔죠. 양수 a를 그지? 그래서 이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 자 x축 있고 자, y축의 위치는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려지는. 자, 그래서 여기가 0, 그리고 여기가 A가 되는. 자, 이런 형태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f(x)의 개형을 이제 살펴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뭐냐면 요거거든. 실수 t에 대한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t 값에 따라 x에 관한 방정식의 해계수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표현이 나오면 헷갈릴 때 써라. 자, gt라 하자. 그래서 우린 gt의 의미는 뭐냐면, t에 따라 달라지는 자,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인데 근데 이 방정식은 바로 뭐냐면 함수 fx와 x좌표가 t인 점에서의 접선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아, y는 fx의 x좌표가 t인 점에서의 접선. 자, 그래서 요 둘이 만나는 개수. 만나는 개수. 자, 걔를 우리가 뭐라고 약속할 거냐면 GT라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T를 만약에 한 이쯤에 잡았다.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하고 이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은 접점 하나뿐이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극소 약간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을 잡아서 이 점에서 접선을 걷다라고 하면 두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어떤 한 점에서의 접선과 이 그래프가 다시 만나는 개수. 자, 이거는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변곡점에서의 접선, 변곡접선이 상당히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대가 되는 점, 극소가 되는 점 표시를 미리 해보고 그리고 이게 뭐 마치 A가 뭐 변곡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변곡점이 되는 게 이제 A라고 볼 수는 없어. 이제 뭐 A를 집어넣으면 되는 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변곡점이 되는 좌표가 A가 아닌 어떤 게 존재를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바뀌는 변곡점이 되는 점이 존재를 하니까 그래서 변곡점이 되는 점들만 잠깐 표시를 하고 갈게. 자, 그래서 변곡점의 접선도 미리 한번 살짝 그려보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변곡점의 접선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변곡점의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리고 변곡점의 접선이 또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주어지는 변곡점에서 접선들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언제 변곡점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가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G5하고 G5에서의 극한이 만약에 같으면 둘을 더한 게 홀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 5라는 함수값, 그러니까 찐으로 t가 5일 때랑 5 근처일 때의 결과가 다르다 이런 얘기거든. 그냥 예를 들어 만약에 뭐 이런 점들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길기도 접선하고 교점계수 한 개고 이 좌우의 점에서의 접선과의 교점도 한 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거든. 근데 이제 변곡점과 접선을 한번 좀 보면, 자 접선 볼까요? 이 점에서의 접선이 이 그래프가 다시 만든다면 한 개. 근데 그 약간 왼쪽에서의 접선을 걷을 때 만나는 점에서 한 개. 근데 이 점을 기준으로 약간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을 걷으면 저쪽에서 몇 개?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아 이때는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좌극한 각본이 달라. 그러니까 불연속이야. 좌우가 달라. 그래서 우리가 불연속? 그냥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이건 좌우가 서로 다르다. 좌우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다.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표현은, 여기 있는 이 표현은 이 극한이 있다는 거거든. 함수값과 극한을 더한 게 5가 된다 이 뜻이기 때문에, 그럼 극한시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하지 않겠다.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 극대점 되는 것도 볼까? 자, 이 점에서 접선이 만나는 그래프 교정 개수 몇 개? 한 개, 두 개. 이거 다 약간 왼쪽인 점에서의 접선 그러면 접선 개수 몇 개냐면 두 개. 두 개, 두 개. 오른쪽에 있는 이 접선하고 보면 접선 개수 몇 개냐면 여기 한 개, 두 개. 그리고 위 아래로 부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또 만나요. 그러니까 극대가 되는 바로 오른쪽의 접선을 이렇게 거보면, 접선을 거보면, 자, 그럼 되게 못 그려지, 그지? 자, 접선을 이렇게 거보면, 자, 하나, 둘, 세 개. 이것도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아, 좌우가 다르구나. 좌우가 다르구나. HT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구나. 그럼 그 다음 후보도 이제 변곡점인데, 자, 왼쪽 변곡점도 볼까? 찐으로 이 점에서의 접선과 그래프가 맞는 점은 자기 자신 하나. 이거보다 약간 왼쪽으로 이동하면 접선에서 몇 개냐면 하나, 둘, 세 개. 세 개. 자, 세 개가 아니라 두 개, 두 개. 자, 이거 바로 왼쪽 점에서의 접선이 그래프 만나는 점은 두 개. 자, 이거 바로 오른쪽, 변곡점 오른쪽 점에서의 접선하고 만나는 교정계수도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함수값은 하나인데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데 2야. 얘는 1이고 얘가 2.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아, 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점에서 접선 거보고, 자, 교정계수 구해보면 몇 개? 한 개, 두 개. 함수값은 두 개. 그럼 그거보다 약간 오른쪽 점도 접선 거보면은, 자,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도 세 개까지, 세 개. 그러니까 우극한도 세 개, 좌극한도 세 개.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가 바로 뭐가 되더라? 5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점의 x좌표가 5가 된다. 즉 x좌표가 5인 점에서 변곡을 갖는다. 그러면 이제 이 개도 함수, 이 함수에 여기다 5를 집어넣은 결과인 25 빼기 5배 a 더하기 4, 자, 플러스 2a 더하기 2가 0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a값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되냐? 3분의 7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1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이제 무제막이 마지막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g에 대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거. 아까 우리가 이제 극대극소 되는 점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댔지? 그러니까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이 점에 x좌표들의 합이 지금 궁금한 거예요. 합이. x좌표 합이. 그런데 이거는 뭘 해야 돼?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지금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건 뭐 2차 방정식의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뭐가 되더라? a 더하기 2가 답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과계수 관계 합. 뭐 곱을 물어봤으면 뭐 a겠지. 합을 물어봤으니까 a 더하기 2가 되더라. 아까 a였으니까. 그래서 구하고 싶은 정답 a 더하기 2는 바로 3분의 7에다가 2인 3분의 6을 더해서 3분의 13이 되기 때문에, 자, 분모 분자의 합은 얼마가 되더라? 자, 16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